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더올려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에 산길, 비탓길, 언덕길, 오르막길과 같은 경사로를 오를 때에 효과적으로 운전하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눈이 많이 온 상태에서 도로입니다. 도로 바닥은 이미 눈은 녹았지만은 산길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길로 올라갈 때는 보통은 사륜구동 HDRAC를 사용합니다. 저 또한 사륜구동을 작동시켜서 이렇게 일반 모드로 산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륜구동이 장착이 되어 있지 않고 뿐만 아니라 투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장착하고 싶어도 사륜구동이 장착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를 대체할 방법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륜구동을 작동시키면은 웬만한 경사로와 눈길을 스노우체인 없이도 거뜬하게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눈이 많이 쌓이고 진흙탕길이면은 체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더 올류 투싼의 차종에는 통합주행 모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륜구동이 굳이 아니라도 이 통합주행 모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통합주행 모드 시스템에는 4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에코, 노멀, 스포츠, 스마트가 있습니다. 이 중에 바로 스포츠 모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스포츠 모드는 순간에 처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밟는 그 순간부터 굉장한 힘을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속 페달을 떼었을 때도 방금 전에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와 똑같은 파워를 어느 일정한 시간까지 유지하는 것이 바로 스포츠 모드입니다. 이 스포츠 모드를 활용해서 산길, 언덕길, 비탈길, 고바 그리고 경사로를 걷더니 올라가는데 별 무리가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평상시 같으면 저는 사륜구동을 가동시켜서 올라가지만은 테스터를 위해서 사륜구동을 가동하지 않고 이 스포츠 모드로 운전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륜구동과 별 차이 없이 비슷하게 차량이 주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으로 대체가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스포츠 모드는 늘 활용하시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평상시의 힘보다 훨씬 많은 힘을 쓰기 때문에 엔진에 마모와 손상이 오며 부품 교체 시기를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태백과 삼척, 해발 1000m가 넘는 곳에 제가 스포츠 모드로 산길을 올라봤습니다. 사륜구동을 하지 않아도 거뜬하게 아주 쉽게 잘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사륜구동을 대체할 방법으로는 바로 통합주행 모드 시스템 중에 스포츠 모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드월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비탈길, 산길, 경사로, 고바, 언덕길을 어떻게 쉽게 올라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